안녕하세요. 병결놀이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비움결놀이는 3분 스파게티 양지원 작가님의 개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3분 스파게티 봉투 이미지를 그림으로도 만들었고, 그리고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양지원 작가님이 스파게티를 여기서 직접 요리해서 오신 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선착순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 시간 맞춰서 오시면은 맛있는 스파게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어제 작품 설치를 다 마치고 주변 정리하고 영상도 오늘은 영상도 찍고 캡션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오시면은 작품들 다 보시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지원 작가님이 상주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비움갤러리는 이 다음으로 백인 백작품전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숏 영상도 만들고 작품 리스트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은 일단 해봅니다. 비움갤러리 오시는 길은 충무로역 4번 출구 파리바게트와 사이길로 올라오시면은 오른쪽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비움갤러리는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오픈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엽니다. 관람 시간 외에 방문을 원하시면 미리 문자 메시지 주시면 관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시스템을 새로 고쳐가지고 시도하고 있어서 약간 살짝 당황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번 바꿔서 해보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바로 방송할 수 있도록 좀 계속 연구를 하는 중이고, 뭐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방송을 제 시간에 못하거나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없도록 이번에 가까운 아트페어는 뱅크 아트페어 8월에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만 하고 시도 결과물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외부에서 일어나는 전시나 기획에도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7월에 있는 원주 아트페어 거기서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백인 백작품전 하면서 많은 서울 아트페어 때 하면서 어떻게 100명을 이렇게 한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모아서 전시하고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지신 분들도 있었는데, 뭐 전시나 판매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대감을 제공한다면은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판매와 전시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외에 그 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진행 상황들, 그리고 사후에 일어나는 진행 상황들, 이런 것들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 아트페어에서 한 백인 백작품전에서도 작품 리스트 뭐 인스타그램으로 꾸준히 올리고 또 숏 영상도 만들어서 꾸준히 올리고 해서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진행해야지 원활한 같은 전시라 하더라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시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분 스파게티 전에서는 토요일에 양지원 작가님이 스파게티를 삶아 주십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일지 어떤 요리가 나올지 기대해 봅니다. 자연을 보면은 자연은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왜 자연을 보면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연은 아름다운 것은 어제가 아닌 오늘 새로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와 다른 오늘이고 어제와 다른 오늘이 어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작품에 있어서도 어제와 다른 오늘이 보여지면 좋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면 기대하기도 힘들고 마찬가지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하는 일들이 어제와 다른 그리고 그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꺼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꾸준히 성찰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의 것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남의 것은 과거이고 과거를 내가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새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나의 지금, 나의 생활, 뭐 나의 생각이 막 복합적으로 묻혀져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이것이 내가 그렸으니까 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렸다고 해서 내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나의 충분한 동기, 생각 이런 것들이 묻어져 있어야지 내 것이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는 생각은 내 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네. 항상 새로울 것과 내 것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인 백작품전 준비하는 것도 서울아트페어하고 또 다른 분위기인 것 같은데 다른 분위기일 수밖에 없는 거는 거기는 이제 세텍에서 한 컨벤션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갤러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다른 분위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새로운 다른 백인전에서 전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가님들도 여기 백인전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하면서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느낌, 그리고 새롭게 보여지는 것도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보여주는 작품이 어떻게 기대감을 주고 새로움을 보이고 그런 감정의 변화라든가 뭐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생활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한 것은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나와 다른 것을 보면은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나다운 것이어야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의 옛말은 나답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옛말에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뭐 아름답다라는 말은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자연스럽다는 것이고 자연은 또 자연 나름대로의 그것도 나다움이라는 것이 있고 나도 자연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은 나다운 것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억지스러운 것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억지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어차피 같이 여러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받고 그것의 끌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배워가면서 또 거기에서 벗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진작가 공모전을 시작을 했는데 신진작가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좀 더 많은 아트페어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신진작가 공모를 합니다.
다른 갤러리에서도 뭐 신진 작가 공모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저도 나름대로의 다르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는 뭐 텍스트로 게시글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자세한 것이 궁금하다면은 응모하시고 오셔서 미팅하면서 확인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했던 분, 전시 그 이전에 신진작가 공모 때 와서 지원하고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시의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저와 안 맞으면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뭐 환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토론이라든가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맞으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힘든 것이고 예, 뭐 제가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맞다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맞춰나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지난 신진작가 공모에서 전시했었던 저하고 코드가 잘 맞아서 예, 서울 아트페어에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전시에서 이미 성과도 보이고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 또 어느 정도의 조화로움과 코드가 맞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맞춰가려면은 만나봐야 알고 전시해봐야지 합니다. 네.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신진작가 공모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미팅을 해봐야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품만 봐서도 알 수 없고 또 이미지만 봐서도 알 수 없고 텍스트만 봐서도 알 수 없습니다. 대화를 나눠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양지원 작가님도 전시 중에서 작가의 만남 또는 영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어 볼 예정이고요. 네, 비움 갤러리는 지금 양지원 작가님 3분 스파게티 전시 중이고 그리고 비움 갤러리는 뭐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에서 작품을 사주시면은 가장 큰 후원이 되기는 하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거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각종 뭐 와인이나 다과 물품으로도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트시넷에 작가 작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작가님들은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